야, 론. 아따, 놀라서 떴디. 여기서 말하는 론은 지금 이건 것 같습니다. 빌려주다. 자, 그래서 아따, 놀라서 떴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감탄사 앞에 말하기 전에 아따,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따, 배고프다. 아따, 잘 먹었다. 자, 아따, 놀라고 해서 떴디. 뭡니까? 달라고 해서 떴디. 줬지. 이 말이거든요. 그죠? 디하고 지는, 드하고 저는 거의 뭐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드하고 이제 지는 언어상에서 거의 뭐 거의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따 달라고 해서 줬지. 뭡니까? 빌려주다. 그래, 야, 백인들이 체로키 사람들에게, 이 체로키 사전입니다. 체로키, 우리말로 싸라기 부족입니다. 싸라기. 서양 사람들 발음으로 체로키. 체로키 자신들도 이 자기들 발음을 싸라기, 차라기 이렇게 발음한답니다. 그래서 야, 론 이거 빌려주는 건 이거 뭐라 말하노?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아따 달라왔어 떴지. 돈 달라고 하니까 줬지. 빌려줬지.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주다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주다. give as a gift. 선물로 뭐뭘 주는 거는 선물로 주는 거죠. 뭐라 돼 있습니까? 건네하. 건네주는, 우리말에 건네주다 할때 건네, 이 건네라는 게 건네다. 건네다, 건네다. 이 건네다란 말이 여기에서 온 겁니다. 건네하. 체로키, 싸라기 부족들이 쓰는 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기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브. 간내하. 여기도 지금 간내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상하게 꼬이는,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간내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이 건네주다, 건네라는 말이 어디서 왔노? 체로키, 싸라기에서 온 겁니다. 싸라기. 건네하. 이 V 발음은 응 발음입니다. 이 사람들, 알파벳 가지고 이렇게 참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이 앞에 응, 이 발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 발음. 슈아 사운드 비슷한 거, 응, 이 발음. 건네하, 건네하. 약간 비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구독자분 중에 외국인들이 좀 계셔가지고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국어 사전. 건네다, give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건네 플러스 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꼬리안이. 건네 플러스 주다. 이렇게. 건네하. 그래서 꼬리안이 건네하, 체로키 건네하. 똑같습니다. same입니다. same. 자, 그러면 이 체로키, 잉글리시 체로키 딕셔너리, 체로키 아따 돌라서 뒀디. 응? 아따 돌라서 달라고 해서 줬지 해서 이저 돌라서 이 D 발음 돌라서. 돌라서는 또 어디서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말에는 없습니까? 우리말에도 있죠. 돌라. 달라고 해서 했는데 돌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돌라. 자, 읽어볼게요. 돈좀 빌리 돌라 크는데 우짜꼬 이 말이거든요. 돈좀 빌리, 빌려, 빌려가 표준어죠. 돌라 쿠는데, 돌라고 하는데 어쩔까?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죠. 돈좀 빌리 돌라 쿠는데 우짜꼬. 이거 돌라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사전입니까? 이거 울산 사전 아닙니까? 울산. 그래서 이 차로키 사람들이 쭉 백두대간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예? 백두대간 타고 이 차로키 사람들이 저 한경도고 어디고 이쪽을 쭉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저 이쪽 동해안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포항 쪽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 대구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고, 좀더 내려와서 경주 지나고, 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